저희가 여러분들 심층분석 딜레마에 빠진 검찰 이재명을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 지금 현재 검찰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현재. 근데 서초동에서는 지금 집결이 되고 있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민주당일까요? 당연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대변인의 이재명과의 정치 공동체로 묶어서 이재명을 소환까지는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구속영장을 칠 수는 없어요.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정치 공동체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쳤다가 기각되면 사실 검찰은 개망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여태까지 정진상을 잡고 김용을 잡아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제가 볼 때는 소환을 하고 기소를 할 거예요. 근데 검찰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검찰이 너무 지금 정치에 개입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논리가 있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그리는 큰 그림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여러분들 소환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기소를 해갖고 구속을 시켰다고 봅시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쟤네들은 갈라치기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어거지로 해갖고 구속영장을 쳐갖고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난 지지층이 결집을 합니다. 엄청난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죠? 이재명을 가둔다 그래서 이재명이 총선을 지휘하지 못하지를 않아요. 제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가둔다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지지층은 더 무서울 정도의 대선에 투표했던 자들이 모여들고 이재명 당대표 다음에 만약에 검찰의 시나리오 되면 기소하고 구속영장 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당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딜레마죠. 누구죠? 그래서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 당대표 여러분들 최고위원 1등 선임 최고위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응? 선임 최고위원 필요 없다라고 했던 두더지 새끼들이나 저 갈라치기 새끼들, 돈 참사 패거리 새끼들은 뭐라 그랬죠? 선임 최고위원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고민정 밀었죠. 선임 최고위원을 만약에 고민정이 했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안 되죠. 이재명을 가둬도 선임 최고위원이 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은 선택은 두 개예요. 전부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다든가,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던가.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당대표로 똘똘 뭉쳐있는 체제죠. 그럼 당연히 선임 최고위원인 정청래 대표가 대신 맡게 되면 당연히 오히려 이재명의 옥중 정말 투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청래는 더말안 듣거든요. 그렇죠? 정청래는 더말안 듣거든요. 이재명 지킨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재명을 잡아들였다가 괜히 전 민주 지지층이 들고 일어나고, 그렇죠? 전 민주 지지층이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차기 이재명 등을 대신할
민주당 지도부도 정청래나 현재의 지도부는 친명 체제거든. 그래서 지도부가 해산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쉽사리 이재명 당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것이다. 제가 보면 안 잡아도 여태까지 그럼 니네들 뭐 한 거야? 대장동 이재명이 핵심이라며 김용 정진상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니들 이재명 증거가 나오지 않잖아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응? 제가 그래서 선임 최고위원이 왜 중요한지, 만약에 여러분들 그 윤영찬 이런 애들이 최고위원 선임 최고위원이어서 봐 소름 끼치죠. 응? 소름 끼치잖아. 선임 최고위원이 만약에 저런 애들이었으면 여러분들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딜레마가 어디가 있냐면,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이 너무 지금 총선에 개입하고 지금 자꾸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소리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놀 수도 없고, 지금 검찰에 딜레마가 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재명 당대표를 치지를 못한다. 쳤다가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재명 소환되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요. 오히려 한 발짝 뒤에 있던 대선이 끝나고 대선 패배에 참울함을 느끼고 한 발짝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재명 수호를 외치고 서초동의 촛불은 수백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옥중에서 선거를 지휘하게 되죠. 선거를 지휘해서 승리를 하면 이재명의 진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검찰의 바람대로 민주당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지도부 총사퇴하라라고 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 이재명이 그 다음 당대표를 만약에 그 다음 당대표를 누구를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쟤네들은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어도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이 나 누구 지지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당선돼요. 이재명을 가다놓고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당대표를 여러분들이 뽑지, 이재명을 제껴놓고 딴 사람을 뽑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재명을 가둘 순간 민주당은 초결집이 되고 민주진영은 초결집이 되고 이재명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누구를 차기 당대표를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당대표가 될 게 뻔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딜레마인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갖고 정진상 김용까지는 남욱이나 유동규의 말에 의해서 어떻게 올가맬 수가 있지만 이재명에게 바로 올라가는 증언은 바로 김용과 정진상인데 그 어떤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왜 최고위원이 중요하냐. 당대표 거리시, 당대표 거리시 최고위원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당대표의 권한을 이어받는 게 지금은 검찰이 잡고 싶어하는 정청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칠 수 없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외쳐줘야지. 여참은 서초동 100만 모인다. 여차담은 서초동 뭐 200만 모인다. 이게 되면 검찰이 함부로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제가 우리 잼딸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에 왜 가입했습니까? 제가 서초동 집회를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재명을 외쳐줄 때예요. 왜 민주당이 총력적으로 이재명 사수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치면 외칠수록 반명계에 있는 이낙연이나 이쪽 파들이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서초동 촛불이 왜 중요하냐? 서초동에서 100만 모임은요, 서초동에서 시작부터 한 10만 명 모이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물러나라는 소리를 못해요.
지금 밖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떠들고 그러는 건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같은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이나 밖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면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서초동 촛불은 단순히 검찰과의 전쟁도 있지만 민주당의 내부 단속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지키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지금은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두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재명을 지켜야만 민주당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 집회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섣불리 이재명 당대표를 물러나가라는 지금 몇명 얘기하죠. 박용진이, 조응천이, 그 다음에 서른 뭐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서른 씨나 조응천이나 박용진이, 당신들 이재명 없으면 대안이 있나? 어? 이재명 없으면 대안이 있나? 당신들도 알 거야, 대안이 없는 거. 이재명 당대표에서 끌어내려갖고 당신들 원하는 대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돼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소환되고 구속 기소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잠깐 나가갖고 감옥에 있는 자체가 더큰 힘을 발휘해요.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모든 권력이에요, 솔직히. 응? 민주당이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된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분열된다? 천만의 말씀. 더 단단해집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 지금 설마설마 하면서 한 발짝 물러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가만 둘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오히려 검찰이 딜레마예요. 잡아도 문제, 놔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면 누가 봐도 당원 당규상 최다 득표를 하고 응? 77.7%를 얻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을 누군가가 검찰이 치면요. 당연히 이재명 억울함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응? 결국은 니들은 이재명을 가두고 싶어도 못 가두는 이유가 총선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 이재명 당대표로 가두는 순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심층 분석이었어요.